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네. 벤슬의 신작 스톰크박스를 만나보겠습니다. 벤슬의 게르마늄 퍼즈와 마찬가지로 스톰크박스는 1960년대의 고전적인 퍼즈 디자인을 취하고 원본의 불편함과 아쉬운 부분을 개선하여 연주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1960년대 마크1 퍼즈의 필터 및 볼륨을 유지하고 톤 컨트롤과 트림 컨트롤을 추가하여 사용 가능한 사운드 팔레트를 확장시켰다 라고 하네요. 트랜지스터의 바이어스는 아날로그의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게르마늄 트랜지스터를 미리 설정된 작동 지점까지 부드럽게 데우고 외부 온도에 관계없이 일관된 사운드를 보장하는 회로에 의해 자동으로 조절된다. 이전에 저희가 다뤄봤던 벤슨의 게르마늄 퍼즈도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죠. LED가 황색으로 변하면 트랜지스터가 워밍업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이 외관을 보시면은 이 벤슨의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묻어납니다. 그리고 약간 이 빛바랜 골드 컬러고요. 이 벤슨이 뭐 핑크색 프램프도 예뻤고 흰색도 예뻤고 다 예뻤지만 이 그런 걸 꿈꿨었거든요. 벤슨의 제품들을 가지고 페달보드를 꾸며보면 어떨까. 근데 이제 퍼즈라든지 부스터 드라이브 계열들이 주로 출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는데 다음 시간엔 저희가 심지어 벤슨의 딜레이도 그렇습니다.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 벤슨 가지고 보드를 한번 꾸며보고 싶었다 라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톤, 회로 끝에 배치된 로우패스 필터입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필터, 페달의 첫 번째 게인 단계의 게인 및 바이어스 포인트를 조절합니다. 트림, 두 개의 증폭 게르마늄 트랜지스터, 바로 앞에 위치한 게인 컨트롤이다. 라고 하네요. 아.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네.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와. 저희가 이 촬영 전에 살짝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실제로 저희가 원래 이제 이펙터들이 새로 들어오면 촬영 전에 뭐 한 1분 정도 먼저 테스트를 하고 맞아요. 촬영을 진행을 하는데 벤슨이기 때문에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네. 안 했고 이 은총 씨가 가끔 잘하던 브랜드들이 뒤통수 칠 때도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했었어요. 사운드를 듣는 순간. 아 역시 벤슨이구나. 쓸데없는 생각을 그러니까 벤슨 걱정을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게 참 좋은 타이밍이었던 게 뭐냐면 앞서서 저희가 1981 인벤션스의 제품을 다뤄봤단 말이에요. LV1과 성향이 너무 다르잖아요. 맞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 들 정도냐면 구기 종목이 있다면 농구 팬이랑 뭐 축구 팬 나뉘는 것처럼 맞아요. 벤슨과 1981은 정말 다른 느낌이다라는 걸.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구기 종목을 다 좋아하는 스포츠 팬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둘 다 사는 거죠. 근데 정말로 완전히 차별화된 마치 뭐 연고전을 고연전을 보는 듯한 맞아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압도적인 야. 차이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노브를 한번 돌려볼게요. 네, 돌려봐야죠. 필터를 한번 쫙 네. 돌려볼까요? 끝까지 돌려볼까요? 네.
와, 어떻게 이런 질감을 만들지?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오, 지금. 자, 이번에는 얘를 한번 들려볼게요. 네. 시원함 어쩔. 자, 볼륨은 제가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네. 많이 줄였고요. 좋습니다. 트림을 많이 줄여볼 거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뭐 많이 뭐 저거 하질 않았는데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요 정도 주고요. 네. 요 정도 주고 톤을 좀 아 이쪽으로 하면은 하이가 올라갈까요? 한번 들어볼게요. 아 오케이 네. 좀 낮춰서 네. 어, 이 특유의 재밌는 잡음.
좋습니다. 이거 와 이 스톤크 박스. 이전에 저희가 벤슨의 게르마늄 퍼즐을 다루면서 그런 얘기들을 자주 했었어요. 왜 이름을 퍼즐하고 지었느냐. 퍼즐하는 카테고리 안에만 담기에는 이 페달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너무 크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DNA를 물려받으면서 이름도 스톤크 박스라고 지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벤슨에도 그렇고 버즈피에도 그렇고 매출에 크게 이름을 바꾼 거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앰프 크랙업 사운드, 퍼지의 질감, 그리고 이 유니크한 드라이브 사운드, 그리고 이 트림을 낮춰서 굉장히 감미로운 프리 사운드까지. 이 모든 벤슨의 페달들이 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정말로 다재다능한 그리고 따뜻하고 멋진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페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벤슨을 이제 저도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있지만 네. 벤슨 프리, 벤슨 포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벤슨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지금 특히나 요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뭐 댄 드라이버에서 나온 퍼즈도 했었고 네. 이제 그러니까 그 퍼즈 매니아 분들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진짜 이 벤슨에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게 이 정도 가격 지불하고 이런 소리가 나면 모르겠어요. 뭐 정말 진짜 좋은 퍼즈 소리 뭐 제가 뭐 뭐 퍼즈 매니아 분들에 비해서는 뭐 안 나온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퍼즈적인 느낌 그리고 보면은 그 벤슨 앰프 여러분 그 진짜 앰프 유튜브에서 들어보시면 네. 그 앰프 드라이브 톤 자체가 그 풀 크랭크업적인 느낌이 그 폭발하는 느낌도 있지만. 그 스피커가 압이 걸려서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그죠, 나는 그죠. 그 퍼즈 성향의 소리가 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앰프 소리를 이미 가지고 있는 앰프 사운드를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녹여냈을 때 이게 확실히 좀 다른 페달 회사들이랑은 좀 차이가 좀 맞아요.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지금 뭐 저 이게 재밌는 게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소리도 다양한데 다 소리가 좋고 맞아요. 쓰임새가 다 있고 아 제가 또 벤슨 거를 또 하나 구매하겠네요. 꼬라지게 보니까 아 이게 사실 벤슨 그 프리와 벤슨 퍼즈 조합으로도 엄청나게 만족했었거든요. 엄청나게 만족을 했었고 너무 소리 마음에 들고 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것도 줄리아 드림 예, 박준영 씨도 이거 이거 보면은 또 이거 줄리아 드림의 박준영 씨도 이거 사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렇습니다. 압도적이라는 말밖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시간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오셔서 스톤크 박스 꼭 한번 경험해 보실 추천드립니다. 은총 씨 먼저 벤슨의 스톤크 박스에 대한 한주평 주신다면 네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벤슨의 또 다른 베스트셀러 드릴게요. 벤슨은 지금 뭐 내기만 하면은 맞아요. 다 인기가 많고 평가가 좋고 그러니까 뭐 애초에 관심이 없어서 안 사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확실한 팬층을 너무 잘 만들어가는 것 같고 특히나 이렇게 그 빈티지한 사운드 그리고 스트라토캐스터를 쓰시는 분이든 깁슨 레스포를 쓰시는 분이든 양쪽 유저분들한테 둘 다 사랑받는 게 사실 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궁합이 잘 맞는 페달이 결국 있거든요. 근데 벤슨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빈티지 기타로는 오롯이 지금 깁슨으로 네. 가고 있고요. 이제 스트레스는 이제 쉑터 이제 모던 스트레스로 네. 가고 있는데 벤슨 프리가 또 그랬었고 벤슨 퍼즈도 그랬었고 정말 둘 다 잘 어울려요. 다 잘 어울리고 정말 멋진 사운드를 내줍니다. 근데 이게 또 등장해버려가지고 많은 이 벤슨 팬들이 아, 또 사야겠다. 결국에는 그러면 또 벤슨 프리랑 벤슨 퍼즈에다 뭐 다른 페달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너 나가라. 그죠. 너 나가고 벤슨 3개 아유, 크기도 크니까 벤슨은 그게 멋이면서도 장점인데 이제 페달을 꾸리는 또 부분에서는 또 그죠? 크기가 좀 약간 단점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뻐서 괜찮은 건데 아 어쩔 수 없이 너 나가고
너 들어와라. 약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벤슨의 시간. 이 벤슨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벤슨의 딜레이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11점, 20점. 네, 만점을. 형님, 너무 확. 아, 근데 너무 내 취향이라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페달보드 위에 1981 DRB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벤슨의 사운드를 들 때마다, 아, 정말 내 취향이다. 이 스톤크박스는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주자들한테 사랑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예고해드린 대로, 다음 시간에는 벤슨의 딜레이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